그래요. 아무튼 이 연구자들의 이해잖아. 근데 이제 그 청각인데 그거를 이제 그 찾아내는 거. 그 이해가 이제 주어는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understanding 이해가 이제 주어고, 어쨌든 간에 이게 동사인데, 이 이해라는 것이 요 동물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걸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동물이야. 얘의 청각이, 그쵸, 그리고 먹이를 찾는 걸 도와주는. 그러면은 여기 뇌가 이 정보를 머리가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예시죠? 예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은 뭐첫 번째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직 모르고. 자, 그 다음에 B 해봐. 이러한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이러한 차이면 차이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야. 차이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B는 제끼고. 그 다음에 C는 뭐야? 한이뭐 외양간 외에는 사용한다. 두 개의 신호를.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예시의 시작인데, 이 한번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더 낫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A가 처음에 올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예시, 이거에 대한 예시했고. 자, 그 다음 뭐예요? 사실, 사실 어두운 어두운 여기 실험실에서 이건 할수 있어. 쥐를 할수 있지? Through hearing alone. 뭐야?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듣기만 가지고. 그렇지. 청각으로만, 완전 어두운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시각은 전혀 없는데, 청각으로만 할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안 돼. 아직 차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답이, 그리고 A면 이제 C, B. 자, C를 빨리 보면, 자, 여기 소리를 하는데 두 개를 사용한다.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The time the sound arrives in each ear. And the sound intensity in each ear.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The time the sound arrives in each ear. 요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시간. The time the sound arrives 이거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 자, 지금 나봐봐. 이것도 명사죠? 이것도 명사지. 명사 두 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SV인데, 자, 재현아,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지. 뭐가 생략됐어? 맞아, 됐은 다 되지. 그러니까 되지. 되지, 근데 그 여기서 좀더 정확하게. 관대냐, 관부냐? 관부, 왜? 뒤에가 그렇지. 뒤에가 왜 완벽한 거야? 그렇지. 굿. 맞아요. 얘가 자동사라서 완전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요. 됐죠? 자, 아무튼 그 각각의 귀에 그 소리가 도착하는 그 시간. 그쵸? 딱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오냐, 이거지. 그쵸? 쥐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더 가려고. 자, 그 다음 뭐야? 그 소리의 강도죠. intensity. 그치? 강도. 이런 걸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앞이나, 골뱅이의 앞이나 뒤로부터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unless가 뭐예요? 아니 몸에 불구한 거예요? 어 혹시 unless 뭔지 알아? 뭔지요? unless 하면 딱 이거로 바꿔 쓸 수 있다 바로 알아야 돼. 뭐뭐 하지 않아? if not이야. unless는 if에다 not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if 만약에 하잖아. 그 조건절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unless 하면 무조건 if not으로 해석해. 그래서 if 만약에 그 소리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뭐야? 근데 from exactly 정확하게지. 정확하게 앞 또는 뒤에서 똑같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쪽 귀에 무조건 한쪽 귀에는 먼저 오게 된다는 거잖아. 정확하게 50대 50이 아닌 이상. 보통 소리가 근데 50대 50이 할 수 없잖아. 네. 보통. 그러니까 한쪽 귀에 먼저 올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오게. 어, 그치. 그것은 약하게 들리는 것이. 그렇지. 반대쪽에는. 왜냐하면. 약하게. 그렇지. 우리의 머리가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오른쪽으로 먼저 왔으면 왼쪽이 더 적게 약하게 들리겠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G에 대한 이걸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러한 차이들 근데 시점과 크기에서의 차이는 미세하지 미세해.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작지 않아. 그 올빼미의, 올빼미의 내가 감지하고 행동하는데 그쵸? 너무 작지 않으니까 이게 충분히 크다 이거지. 자기가 그 다음에 비록 인간의 귀가 뭐 이게 이제 자 이러한 그 올빼미의 귀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도 사용하죠. 두 귀로부터 정보를 비슷하게. 그렇죠. 우리도 어느 쪽이 멀리 먼저 들리는지 한다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래. 이게 8번이죠. 자, 8번은 요거 8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오케이. 자, 8번은 이율이 뭐예요? 이율. 이율하면은 이제 이자라고 볼 수 있지. 이자율.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자가 높을수록 어때요? 너희들은 은행 이자가 높을수록 어때? 좋아요. 더 저축을 활용하겠지. 그치? 내 은행 이자가 낮으면 그렇지. 꼭 은행에 뭐 넣냐 뭐 이렇게. 자 그래요. 자 나타낸다. 그래. 돈을 나타낸다. 구매력을 인간 사람인데 구매할 수 있다. 굿즈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 굿즈와 서비스. 지금 굿즈? 상품. 아이돌 굿즈. 굿즈야? 아이돌 상품. 그 굿즈가 이 굿즈야. 자, 오케이.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서. 아마도 presumably 아마도 기꺼이 미루는 것은 이제 구매를 미래로 구매를 기꺼이 미루는 것은 함수 관계이다. 보상의 함수 관계이다. function
그래요. 너희도 함수할 때 무슨 fx 하잖아요. 네. 어, 그거죠. 보상의 함수 관계인데 그보다 이것은 즉 이율이다. 이율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자, 구매를 미룬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구매를 미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돈을 쓰지 않는 거야. 네.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을 이자가 높으면, 이율이 높으면 구매를 더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왜? 그 돈을 어디다가 은행에다 넣으면, 저축하면 자기가 더 버는 거니까.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갈 거였네. 근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일본으로 나와도 나쁘지 않은 정도? 자, 잠깐만. 포스폰. 구매를 미루는 것은 이자이다. 진짜 그냥 구매를 미루는 거 나올 것 같아. 아마도 구매를 미루는 거, the willingness. 자, 일단 뭐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내용도 딱 부정, 아니 긍정이었다가 바로 딱 부정이었다가. 설마 니들 일본에다 그랬니? 아니. 자, 그럼 일단 B를 보고 해봐.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아니 그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게 뭔 단어예요? 뭐가요? Necessary funds? 돈. 아, 돈이에요. 뭐 필요한 돈. 필요한 돈? 어. 뭐뭐로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두 개의 옵션을. 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안 나왔나? 사용 설명서에? 에즈가 그 think of 에즈가 무엇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에즈가 아니고요. 8번 사용설명서 8번이라는 거. 네, 8번 보이네. 아래서 위로. 그 노란색으로 체크돼 있잖아, 노란색으로. We can think of. 여기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씨가 조금. 이게 바로 think of A as B예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요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어때? 엄청 멀리 떨어졌잖아. think of랑 as랑 엄청 떨어졌지? 네. 암튼, 이게, 너희들, 뭐, A를 B라고 생각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뭐, regard A as B. 그 다음에 consider A as B, 그 다음에 view A as B, see A as B, 이제 그런 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think of someone, A, 이 사람을 이거로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예, 두 가지 옵션을 가진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뭐야? 뭔가를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을 이제 옵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 문제 안 끝났으니까. 뭐야? 지금 빌리고 지금 사든지. 대출해서 지금 사는 거나 아니면은 저축하고 나중에 사든지. 지금 저축하고 나중에 사든지.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막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게 빌려서 뭐 보통은 뭐 이렇게 안 하겠지. 네, 이제 빌려서 사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에 저축하고 남이 뭐 그렇지 당연한 거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할 수,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어때? 이건 처음으로 괜찮아? 살짝 그 살짝 어색해요. 살짝 어색하지. A보다는 어색해요. 어. B만 있다면 B도 괜찮아. 막 그렇게만 한 번 이상한 아니면 어색해요. 어색하긴 하지만 끼워 맞췄다 싶은. 그치. 갑자기 돈이 부족한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약간 조금 살짝 뭔가 중간에 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C. 만약 몇몇이 누군가가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뭔가를 사고 싶으면 그녀는 대출 이거를 구매력을 빌릴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빌림으로써 대출로 왜? 대출로 해서 구매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돈이 없고 그러면 C도 괜찮죠? 네. 왜냐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시를 시작하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purchase power가 나왔잖아 지금. 여기서 purchase power가 나왔고 네. 그렇지? 그러면 C도 첫 번째로 괜찮은 거. A냐 C냐? 근데 그 구매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 C가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진짜 저희가 이 답을 모르고 모의고사처럼 진짜 골랐다면 그렇지. 근데 너희가 혹시 풀었어? 혹시 그러면 실전은 안 풀었어? 야이씨 안돼 무조건 풀어봐야 돼. 실전으로는 그냥 단어를 몰라서 근데 이렇게 봐봐 단어만 찾아보고서라도 풀어봐야 돼. 네 시간이 남을 때 아니야 이거 왜냐면 니들이 만약에 그냥 하면서 바로 분석 들어가고 다 확인하고 해버리면 그 감이 떨어지 왜냐면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절대로 풀어봐야 돼. 단어 모른다 그러면 단어를 찾아 답을 보지 말고 단어를 찾아서 아 그래서 왜 이거지 계속 실험하고 고민해야 돼. 그래야 아 이게 있어 알겠지? 안 그러면 뭐야? 이 문제가 날라가는 거. 네, 아마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프가 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유를 얘기했잖아. 이유를 얘기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막 나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구매력이 먼저 나왔다는 게 조금 좀 세지 이건.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C로 일단 먼저 문단 치고 자, 만약에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봐. 마찬가지로 만약에 돈이 있어 근데 이제 반대지. 그리고 기꺼이 오늘 구매하는 것을 기꺼이 미루면은 그가 이거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구매력을 줄 수 있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주목해라 함께 역할인데 어떤 역할? 이게 어떤 역할이니? 이유를 하는 여기에서 이유리 하는 여기에서 이유리 이유에 의해 되는 역할을 주목하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율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거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냐 B냐. A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 아마도 뭐 이것이 기꺼이 미루는 이게 이제 이율, 즉 이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네. 구매를 미루 기꺼이 미루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키 이율이 더 높을수록 뭐 세테리스 이거는 나왔죠? 밑에 다른 사정이 변함 없다면, 그러니까 오직 이율만 보는 거야. 뭐야? 그 보상이 더 크고, 헨스가 뭐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씨. 분석을 해보니까, 씨. 여기서 보고 있어요, 항마이, 씨. 뭘 아니에요, 씨. 땡땡? 그러므로잖아, 그러므로. 헨스는 그러므로 therefore랑 같은 거라고. 요런 거 다, 요런 거 다, 봐봐. 여기 보면 그냥 때문이라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 니들이 이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반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물어봤을 때 못하면 이제 바로 그 되는 거야. therefore. 이건 therefore, 그러므로 thus,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해, thus.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다 꼼꼼하게 그거 찾아봐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뭐다? 더 크지? 네. 의지.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율이 높으면 보상이 더 높고, 더 그 크다. 다음에 이거를 미루는 거죠. 기꺼이 미루네. 미루어. 미루고. 그리고, 현재의 랜드, 빌려주는 게더 크다는 거지. 오케이? 이율이 더 크면. 자, 그 다음 뭐예요? 비슷한 주론이 추론이 적용된다. 빌리는 쪽에도. 빌리는 쪽에도 이제 정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리는 쪽이 바로 여기 첫 번째죠. 얘가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은, 자, 빌리고 지금 사던가 아니면 아끼고 이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 Because. 왜냐면 뭐예요? 그 빌리는 그것이 비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중에서. 그렇죠. 빌리려고 해도 이자가 너무 비싸면 빌리는 게 꺼려지잖아, 당연히. 그게 뭐야?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 아, conclude가 나왔네요. 그맨 마지막으로 한게 없겠지, 이게? 어디? We can conclude. 여기. 왜 그게 마지막으로 한게 결론이니까. 높은 거야? 아, 결론할 수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뭐? 이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거는 똑같고. 1번이 덜 매력적이다. The less attractive opinion one appears. 뭐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2번이 더 매력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아끼고 나중에 사는 거. 그래서, 이율. 그래서 지금 알지? 지금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장난 아닌 거 알지? 경제 상황이. 지금 다 미국에서 지금 그 기준금리 엄청 많이 올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 올리고 있는 거 알죠? 왜 올리는 줄 알아? 아니, 왜 올려? 자기들 지금 너 인플레이션 알아가거든? 인플레이션이 뭐야? 그 돈의 가치는 물가상승이지. 떨어지는 데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야. 근데 물가상승이 우리한테 안 좋지. 왜냐면 너희 부모님들 아니면 니들이 뭔가 살려고 해도 비싸잖아. 엄청 비싼 거 알지, 요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이 너무 심하면 막 지금 6% 7%막 간단 말 하잖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야? 금리를 올려야 돼. 왜?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 안 사지.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물건의 가치는 더 떨어지면 안 사니까 그러면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야. 물건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근데 금리가 뭐예요, 근데? 금리? 금리가 바로 이거 이유. 아. 이자, 이자율. 근데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낮추질 않고. 올려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 있잖아. 물가 너무 비싸잖아. 물건값이.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질 않던데. 그게 이제 요즘은 그래서 오르기만 하는 게 그게 이제 전 세계적 다 지금 장난 아닌가. 맞아. 지금 알잖아. 코로나 맞아요. 이후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잖아요. 뭐 오래전부터 오르기만 하던데. 맞아요. 내려가질 않아요.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사서 그래서 그 아파트나 금같은 재화를 사서 쟁여놔요. 사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 계속되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뭐야 나머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맞아요. 제일 좋았어요 작년에. 맞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점점 된다고 하면 아니야. 지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자본주의야. 지금 인플레가 너무 커져. 야 지금 좀 애매하다 시간. 하나 하고 마무리하든가 할까? 네 이거 끝나 이거 끝나 이거 끝나. 뭐지? 뭐지? 완전 애매하네요. 1번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쉬면은 끝인데요? 뭘 쉬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막 하면서 했잖아. 요거 금방 하고 마무리하자. 자, 뭐 이게 별로 안 어려워. 그치? 1번. Yes. 2번. 네. 인간의 관계 지향성. 일단은 뭐, 맞아 응. 옛 그럼 뭐지? 뭐지?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해야지.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혹시 그 힌트 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하지만 자 그렇지 하지만 인간은 네. affiliative animals 무슨 동물이에요? 여기 밑에 나왔죠?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를 지향한 동물이에요. 이게 feel 이게 실제 어원은 이제 filly가 이제 자식이라는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ffiliation 하면은 자식 회사. 너 자회사 이런 거 들어봤어? 자회사? 네 들어봤어. 자회사가 뭔지 알아? 원래 모 회사가 있는데 어미 모 큰 회사인데 그걸 새끼 내리는. 그 계열사. 그렇지 계열사가 자회사. 그게 영어로 affiliation. 그니까 원래는 아들 자식이란 뜻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해서 관계가 되는 거야. 아무튼 고3 때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러나 인간은 관계 지향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뭐겠어? 그러나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 앞 내용은 뭐겠어? 관계 지향적인 되지 않은 거가 나오겠지. 뭔가 독립되고 서로 이제 관계 없이 하고 근데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삽입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은 뭐겠어? 당연히 관계지향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예시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야. 예시를 집어넣었을 때.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데 집어넣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뭐라고 했어? 생물학적으로. 여기서 맨트2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중요한 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잘 봐. 일단은 이거 알려줄게. 이거 너희도 알아야 돼. 저거 이게 있어요. mean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 mean to. mean to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게 많죠. 이게 바로 intend예요. intend to예요. 자, intend to 압니까? intend.
혹시 인텐션 합니까? 인텐션? 아니? 얼마 전에 뭐 나왔나? 인텐션이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해가지고 뭐 unintentionally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아무튼 알겠지? 그래서 intent 하면은 뭐 말 의도이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mean 하면은 뭐로 많이 볼지 우리가? 의미 많이 볼잖아. 근데 의도하다도 있어요. 의도이다라고요? 의도하다. 의도하다. 뭐뭐할 의도를 갖다. 그치? 뭐뭐할 의도이다 이런 거야. 그런데 봐봐. 얘가 meant to가 나왔지. 네. 그럼 여기서 meant는 뭐겠어? PP죠. 네. 그 PP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됐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which 여기서는 얘가 선행사니까 이제 which are 뭐 얘가 없다고 치고 which are not meant to, which are not meant to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be meant to 해서 어떻게 to 한다는 의도를 갖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의도를 갖지 않다. 의도로 해석해야 돼요. 원래 의미는 의도하다. 근데 거기서 뭐라 나왔어? 되었죠. 어딨지? 생물학적으로 되어있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아,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나왔네. be meant to, 뭐뭐 하기로 되어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네. 네. 그 단어에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실제로는 이걸 알아요. 뭐말 의도를 갖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to 하도록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거라는 거.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삶을 너무나 멀리. 근데 뭐로부터? 무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원래 의도되지 않았다는 거.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건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거. 자 해봐.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거지. Take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 이거 수거예요. Take for granted. 그게 안 나왔나? 나왔네요. Take a for granted. 뭐예요? 당연한 요소를 여기다 했지. Take a든 뭐든 for granted. Take for granted가 당연한 수거예요, 이거. 우리 take it for granted. 여기서 이시 뭐겠어, 그러면? 그 뒤에. 그렇지. 이시 가 목적어지. 얘가 가짜고 뒤에 대시 진 목적어예요. 그래서 that 이하를 이세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that 이하를 당연한 게 여기 있는 거야. 뭐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자라서 멀리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주죠. 근데 여기서는 관계 지향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 뭐예요? 여기 that 또 나왔네요? 그럼 여기 that 뭐야? 여기 that 1번, 여기 that 2번, 여기 밑에 that 3번. that의 병렬이죠, 지금. and의 세모치고. 네. 그리고 또 that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거지. 다른 도시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그쵸? 뭔가 이제 관계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거지, 직업을. 적어도 몇 또는 아마도 여러 번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게 다 진목적어야. 이것을 당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또한 그랬지. 그러면 순접이죠. 순접. 흐름이 똑같이 간다는 거지. 우리는 또한 당연히 얘기했는데 대디아를 뭐야? 그러한 직업의 변화에서 우리는 보통 또한 장소를 바꾸죠.
우리가 사는 장소와 우리가 갖는 그 친구들을 바꾼다는 거지. 네. 자, 뭔가 이게 막 바뀌고 뭔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이동성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니까 떨어지는 거. 우리는 이런 우리의 확대 가족을 잃어. 뭔가 계속 분리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러한 친구들 우리가 찾았지. 우리가 발견했던 그 찾아들. 그 다음에 to replace가 뭐지? 뭐하기 위해서인가? 네. 뭐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뭐를? 가족. 가족인데 우리가 남겨서 뒤에. 그렇지. left behind이 left가 pp로 얘를 꾸며주는 거죠 지금. 네. 이 가족 입장에서 남겨지는 거야. 네.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런 친구들을 잃는다. 뭔가 계속 분리를 얘기하고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long for가 뭐야? long, 열망하다. 하지. 우리는 열망해. 이거를. 우리는 그걸 추구해. 근데 갑자기 뭔가 관계 지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4번이죠. 왜? 여기서 역접을 때려줘야 되는데 네. 4번이 지나버리면 역접이 못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4번, 그렇지?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막 열망한다. 뭐 추구한다. 여기에서 공상세계에서 장치에서 모든 장치에서 근데 우리가 발명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고리 어떤 고리에 우리가 이동 생활 방식 맞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동하는 generate 이동하는 generate 일으키다 원래는 만들어내다예요 만들어내는 원래 generate가 생성이야 생성 만들다 generate 이게 진이죠, 진. 생명.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내는, 여기서 됐은 뭐다, 재은이? 고리. 여기 됐. isolation 됐. 우리의. 여기서 됐이 뭐예요? 관계. 관계. 그. 뒤에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관대. 그치? 네. 목관대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명했던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서, 이런 관계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제. fueled by. 이유고요. fueled by가 뭐예요? 퓨얼이 뭐예요? 힘. 연료죠, 연료. 대다. 원래 퓨얼이 연료예요. 그러니까 뭔가에서 연료를 공급받는다는 거야. 인터넷.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이런 거에서 공급을 받은 우리는. 우리는 적응해왔다. 그 라이프스타일에. 그리고 뭔가 시작해왔다. 뭔가를 당연하게. commuting spouses, 그렇죠? 그리고 long distance romance, 그 롱디 있죠? 장거리. 그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게, 이러한, 이동성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써서라도 관계를 지향하고 싶어 한다. 그게 핵심 내용이겠지. 그래요. 그래서 1번 뭐 충분히 그거고, 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 그러면 마무리 합시다. 우리 목요일 있죠? 네. 목요일날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지금 2번까지 너희들 됐을 거고, 설명 잠깐만. 3번, 4번. 이거는 설명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 7, 8 아, 그런데 우리가 너